세상을 전하는 뉴스 인사이드의 뉴스 톡톡을 전해드립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매출 5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265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고 16일 밝혔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의 상반기 매출이 500억 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 1분기 각각 28억 원 적자, 19억 원 적자에서 2분기에 59억 원 흑자, 57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에 나섭니다. 16일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완성차 5개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휴가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카지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8월 2일까지 하이원 글로벌 아카데미 체험형 인턴 공모를 통해 카지노 딜러 55명을 모집합니다. 하이원 글로벌 아카데미는 강원랜드가 가진 복합 리조트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관광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KT가 16일 올해 2분기 현금 배당을 1주당 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배당금 규모는 총 1229억 원으로 시가 배당률은 1.4%이며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 지급 예정일은 7월 30일입니다. 주주들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KT 홈페이지에서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인사이드 뉴스톡톡이었습니다.